안녕하세요. 최필록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11월에 가면 딱 좋을 교토의 단풍 맛집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는 방법과 가격 정보, 꿀팁들을 이 영상에 모두 담아서 보여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행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카모강입니다. 교토 전체를 아우르면서 흐르는 강이지만 중심부인 가와라마치 근처에서 보는 게 가장 예쁩니다. 강 자체가 엄청 넓거나 제대로 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건 아닌데 교토의 나지막한 풍경과 느긋한 분위기가 주는 낭만을 느끼기에 최적화된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카모강변에 가만히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교토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교토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시내와 가까운 카모강에서 가을 풍경을 맞이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는 방법은 교토역 출발 기준 전철과 버스로 모두 갈수 있지만 환승이 필요한 전철보다는 한 번에 갈수 있는 버스가 좋습니다. 1번 승강장에서 5번, A2 승강장에서 4번, 17번, 205번 등의 버스를 타시면 되고 시조 가와라마치 정류장에서 내리면 가깝습니다. 교토에서 숙박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여기 근처를 잡게 되실 거라 숙소에서 가볍게 산책 나오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인상적인 이자카야들이 지배한 골목 폰토초가 바로 근처라서 카모강에서 노을 구경을 하고 폰토초로 넘어와서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토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청수사입니다. 교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청수사의 이미지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세만큼 사람이 항상 많지만 가을에 특히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꼭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청수사 입장료는 성인 400엔, 아동 200엔이고 개장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평일에도 아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신다면 조금은 조용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건물들과 빨갛게 물든 단풍의 조화가 아주 예뻤고, 본당 쪽으로 가는 길에 내려다 보이는 숲의 풍경도 장관입니다. 청수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본당 건물 또한 가을이 무르익은 지금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닐까 해요. 가는 방법은 교토역 기준으로는 D2 승강장에서 86번, 206번 버스를 타셔서 기요미즈미치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되고, 가와라마치 기준으로는 A 승강장에서 86번, E 승강장에서 207번을 타신 후 마찬가지로 기요미즈미치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하차 후에는 골목길을 따라 청수사 입구까지 5분 정도 오르막을 올라가시게 되는데 가파른 길은 아니라서 청수사 주변의 가게들을 구경하면서 천천히 가시면 될것 같아요. 청수사를 둘러본 후엔 또 다른 교토의 유명 관광지 산렌자카와 니넨자카도 걸어서 구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토스러움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유명한 곳 소개해 드렸으니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곳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마루야마 공원이라는 곳인데요. 봄에는 커다란 수양벚꽃이 핀다고 하는데 가을에 찾아갔을 때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공원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단풍나무들을 연못이 거울처럼 비춥니다. 정겨운 동네 공원을 걷는 기분이에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공원이라 다 둘러보는데 20분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소박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그런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라 좋았습니다. 가와라마치에서 멀지 않은 야사카 신사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는 방법은 교토역 기준 D2 승강장에서 86번, 206번 버스를 타셔서 기온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되고, 가와라마치에서 출발하실 경우 A 승강장에서 86번, E 승강장에서 58번, 201번, 207번을 타신 후 기온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다만 58번과 201번은 하차하는 정류장이 조금 멀기 때문에 그냥 207번을 타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사실 가와라마치에서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교토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면서 걸어서 이동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청수사 갈 때 내렸던 기요미즈미치 정류장이랑 한 정류장 차이라서 같은 동선으로 묶어서 가시면 더 편합니다. 지금부터는 교토에 1박 이상 하실 경우 추천드리는 단풍 코스예요. 먼저 난젠지, 젤린지, 철학의 길, 은각사를 따라서 걷는 반나절 정도 시간이 걸리는 단풍 투어입니다. 가는 방법은 교토역 가와라마치에서 5번 버스를 타고 난젠지 에이칸도 미치 정류장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젤린지도 가까운 편이지만 저희는 난젠지를 먼저 갈 거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한 길을 따라 10분 정도 난젠지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난젠지는 1264년에 지어진 사원입니다. 신비로운 느낌의 정원과 수로각에서 남기는 인증사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예전에 봄에 갔을 땐 수로각 외엔 큰 감흥이 없었는데 가을에 오니까 형형색색으로 물든 나무들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게 하더라고요. 에이칸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젤린지는 교토에서 단풍하면 가장 유명한 스팟 중 한 곳입니다. 원래 귀족의 개인 사저였다가 한 승려에게 선물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멋이 느껴져요. 난젠지에서 북쪽 방면으로 5분가량 걸어가면 되는데 사실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젤린지는 실내에서 관람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가을의 색으로 갈아입은 일본식 정원의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단점이라면 뭔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기보단 정해진 동선을 따라서 사람들에 치여서 가는 느낌이 든다는 건데 이게 저처럼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텐 조금 힘들 수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걸을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너무 예뻐서 용서가 되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이제 철학의 길을 따라서 은각사로 걸어갑니다. 교토의 철학자였던 니시다 키타로라는 사람이 이 길을 오가면서 사색을 하던 데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작은 하천을 따라 나 있는 예쁜 길입니다. 은각사까지는 20에서 25분 정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걸으면서 보이는 아기자기한 식당이나 카페들을 찾아서 조금 쉬었다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철학의 길에서 줄어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은각사를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역시 유명 관광지답게 사시사철 사람들이 많은 곳이지만 이곳도 가을에 조금 더 특별해지는 곳입니다. 입구 쪽에 정원을 지나면 약간의 오르막을 걷는 동선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곳의 풍경도 새롭고 높은 곳에서 보는 은각사의 모습도 매력적이에요. 은각사까지 들러보셨다면 근처의 긴카쿠지미치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복귀하시면 돼요. 가와라마치로 가실 경우 5번, 17번, 32번, 203번 버스를 타고 시조 가와라마치 정류장에서 하차, 교토역으로 가실 경우 5번, 17번 버스 이용 후 교토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반나절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다녀올 수 있는 교토 단풍 투어 첫 번째였고요. 또 다른 반나절 코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교토의 외곽 지역으로 갑니다. 아라시야마는 원래 이 지역에 있는 산 이름이지만 지금은 지역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것 같아요. 가을에는 예쁘게 물든 산과 그 사이를 흐르는 카츠라강, 관광지들로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도게츠교, 텐유지, 치쿠린, 노노미야 신사를 둘러보는 코스고 앞서 소개해드린 난젠지에서 은각사를 가는 코스보단 덜 걷는 길이다 보니 조금은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가는 방법은 교토역에서는 JR 열차나 버스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버스보다는 JR 열차가 훨씬 빨리 가는 편이라 JR 열차를 추천드릴게요. 사가 아라시야마역까지 약 16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와라마치에서 출발할 경우도 역시 전철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큐 전철을 타고 가스라역에서 아라시야마선으로 환승 후 아라시야마역에 하차하는 방법이 있고 한큐 전철을 타고 오미야역에서 하차 후 근처에 있는 시조 오미야역에서 다시 승차, 란덴 열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시간은 비슷하지만 저는 노면 전차를 타고 교토의 거리를 구경하면서 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아라시야마에 도착하면 먼저 도게츠교를 보러 가봅니다. 다리 자체가 엄청 예쁜 건 아닌데 다리를 건너면서 보는 아라시야마의 풍경이 아주 예술입니다. 제가 간 날엔 비가 왔어서 예쁘게 물든 산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까지 더해지니 정말 운치 있고 멋지더라고요. 도게츠교를 건너서 보는 아라시야마 관광지의 풍경도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텐유지는 1339년에 지어진 절로 안에 있는 연못과 정원이 아름다워서 이름이 난 곳입니다. 여기도 역시 단풍 구경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입구에 일본식 정원을 지나 걷다 보면 예쁜 연못과 숲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나무 숲이 보인다 했더니 출구 쪽으로 나서면 바로 치쿠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치쿠린으로 가봅니다. 말 그대로 중림, 즉 대나무 숲이에요. 계속 단풍만 보다가 높게 쭉 뻗은 초록빛 대나무를 보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기 좋은 스팟입니다. 비 오는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어요. 치쿠린을 나와서 노노미야 신사로 향합니다. 연애와 결혼과 관련된 신사라고 해요. 소원을 빚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사의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갖출 건 다 갖춘 느낌입니다. 주변의 녹지와 잘 어우러지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다 둘러보고 난 뒤엔 메인 거리 쪽을 따라 나 있는 음식점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들 가시는 퍼센트 카페는 오픈 시간 전부터 줄이 많은데 다른 카페는 웨이팅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교토 단풍 여행지는 라이트업, 즉 야간 개장하는 곳으로 골라봤습니다. 교토의 여러 관광지에서 단풍 시즌 한정으로 야간 개장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을에 특히 예쁘다는 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는 방법은 교토역 출발 기준 C1 승강장에서 205번 버스를 탑승, 도지미치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되고, 가와라마치에서 출발할 경우 D 승강장에서 207번 타셔서 도지 히가시 몬마에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도지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목조탑이 있는 곳입니다. 표를 끊고 입구에 들어서면 제법 큰 연못과 불빛을 받은 나무들이 반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5층 목조탑의 모습. 멀리서 보는데도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실제로는 엄청 커서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연못을 끼고 걸으면서 목조탑 쪽으로 향해 봅니다. 다들 저처럼 황홀한 기분이었는지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토의 가을밤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강추하는 장소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가기 딱 좋은 교토의 단풍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